오늘은 이 본문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성전 청결 작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정화 작업,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 청소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청결이나 정화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뜨리신 사건입니다. 성전 자체를 부정하시고 훼파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성전이 이미 청결해서 유지될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선을 넘어서버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하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신 곳이 사실 보기 힘든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우리가 지난주를 살펴보았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는 상태와 오늘 이 성전의 상태가 꼭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용도 폐기를 해야 될 단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는 것.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 좀 의외죠. 의외입니다. 성전과 장사한다는 거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이미 시장터로 바뀌었다는 것. 오랫동안 성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분노할 만한 일이죠. 이 온도 차이가 큽니다. 시장과 성전은 기능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성전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익을 위해 존재하죠.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고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거래하는 곳이 아니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교회가 대면 예배를 너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흥금 때문이 아닌가,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왜 기필코 저렇게 이런 전염병 상황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흥금 때문이 아닌가. 예배하는 곳을 영업하는 시장으로 본 것이죠. 항상 접근 방식이 돈이고 상업적인 세상의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장사터로 변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권. 성전이 처음에부터 이렇게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전 입구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환정상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 성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본래는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로 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는 이미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상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환전을 할 때에 수수료를 이제 떼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환전상의 수익이 커지겠죠. 그런 그 수익의 일부가 어디론가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로 흘러갔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산모와 나병 환자 또는 유출병을 가진 사람들의 정결을 위해 바쳐지는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희생을 드리기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바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마치 그 가난한 자들이 제물을 바치는 거에도 웃돈을 얹어서 파는 행위가 일어난 거죠. 장사꾼들이 이들의 주머니마저 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자들의 편리를 위해 제공된 것이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권이 불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가 성전에서의 장사를 허락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냥 허락해 준 게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가 권력화되어 있었고 거대한 이권에 대제사장이 깊이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복잡한 먹이 사슬이 엮어지게 된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상업행위가 노골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돈과 이권이 끼어들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어떻게 하면 장사꾼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돈을 벌 건가, 또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가격을 좀 적게 내고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성전은 장사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예배가 탐욕의 도구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본래 목적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변질이 가속화됩니다. 자, 오늘 이 성전이 시장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그 다음에는 강도의 굴로 변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성전과 강도의 소굴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강도의 소굴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빼앗아간다는 면에서 그들은 모두가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가에 몰두를 했습니다. 남의 주머니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빼앗는 것이 강도죠. 성전 앞 장사꾼들, 가난한 자들의 그 돈까지 긁어내는 이 장사꾼들도 이 강도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 역시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자신들이 훔친 것들을 은닉하는 곳으로 소굴을 사용하고 소굴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번 돈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깨끗한 돈인가? 세상에는 금은 돈도 많잖아요. 탈세 혹은 편법이나 착취로 번 돈을 성전으로 가져오면 그 돈을 모으는 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번 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가 돈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교인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많은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교인들이 필요해요. 그러다면 교회는 돈에 대한 유혹을 끊기가 어려워지고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강도의 소굴은 강도들이 숨는 은닉처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 그들은 자신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어디론가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소굴.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소굴로 삼았다.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재물을 드리면서 위안을 얻는다면 성전을 소굴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목적과 결과만을 따지는 세상과는 달라요. 처음부터 나빴던 것들이 아니에요. 변질의 과정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희생의 재물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다가 흠이 생기면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성전세로 성전 입구에서 환전해서 낼 수 있는 것은 편리한 일입니다. 편리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편리를 계속 추구하면 편의주의가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편리주의가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에는 이 희생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원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디에 멀리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위해 돌아왔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 오지 않았어요. 주일날 일찍 또 일어나 옷을 다려입고 좋은 옷은 아닐지라도 깨끗이 세탁을 하고 다려입고 나왔습니다. 정성이 있었어요. 그런 행위를 통해 진심을 표현했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헌금도 그냥 내지 않고 모든 그 방향을 다 맞추고 구겨진 것은 다리미로 다 다리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행위를 통하여 진심을 표현해내는 것. 근데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어져요. 편리주의는 물질주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TV 리모컨이 이제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TV에 리모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널도 많고 옛날에 몇 개 안 될 때도 직접 가서 막 끌 때 네가 가라 돌려라 그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누가 그 리모컨 없는 TV를 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편리함을 이기지 못해요. 현대 상업주의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돈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이 편리주의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편리함이란 시간 단축이나 필요 없는 노동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같이 따라와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편리함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좀 더 편리해지고 싶어지죠. 그러면 편리함을 시스템화해야 돼요. 문제는 이 편리주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편리의 상업화예요. 그러면 편리를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편리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벌어야 돼요. 그러면 편리주의의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되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편리주의가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사고가 나요. 법궤를 옮기는 과정인데 뭘 사용하느냐면 수레를 사용하는 겁니다. 새 수레. 그런데 수레를 누가 끄느냐? 소가 끄는데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갑자기 놀라서 뛰는 일이 일어나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다가 즉사하는 일이 나요. 그게 참 이름이 재밌어. 웃! 하고 사했어요. 본래는 여러분 법궤를 누가 옮겨야 하느냐면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옮기는 것을 불편해해서 사실 편리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소를 끌고 수레를 만든 것입니다. 일종의 편리주의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편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유혹이 많아요.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냐. 대충 해라. 요즘 우리는 디지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참 편리해요. 많은 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좀 저항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아날로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정성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정성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는 일들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상황과 타협하게 되고 타협을 반복하다 보면 변질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여기에 편의주의가 끼어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실 편리해요. 뭐 의외로 좋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와, 이 온라인 진짜 좋다. 오고 가는 불편도 없고 주차 걱정도 하지도 않아도 되고 가족끼리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실이 마치 은혜홀이 된 것 같아. 너무 좋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익숙해지면 전염병 상황과 상관없이 아예 공동체 예배에 안 나오는 분들이 생겨요. 직분자인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처음 드릴 때는 아주 뭐 정장도 하고 정한 시간에 시간을 탁 해서 가족들이 대여를 갖추고 아주 그렇게 제대로 했대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리다가 또 뭐 주방에 또 불 끄러가고
또 나중에는 좀 집에서 하는데도 지각하고 중간에 들어왔다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만큼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흩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흩어지라고 하나님이 대포를 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이해는 되지만 자칫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흩어지기 전에 먼저 모여야 합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모임을 가면 교회,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때 교회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에베소서의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관점도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성이 빠져버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적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바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 헌금입니다. 전염병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대인들의 편리주의와 만남 이것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카드나 온라인으로 돈을 사용할 때 매우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 우리 현금을 만지질 않아요. 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예전의 중요한 요소예요. 물질을 드리는 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쇼핑하듯 쇼핑할 때 결제하듯이 하나님에게 헌금을 전송하는 것을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바쳤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위해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성전의 의식은 형식화되었고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죄 용서를 입는 것처럼 단순 논리화시켜버렸습니다. 제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치는가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성전 입구에서부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미 그들은 성전 입구에서부터 그들은 범죄를 범하고 그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여러 예배를 드리는 과정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중의 삼도 예배의 과정이란 불법과 편법으로 가득한 재물은 제단에 올려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재물의 분량 혹은 횟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 재물도 이미 더러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기 전에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정직하게 벌었는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정성이 담겨 있는가? 헌금인가 아니면 뇌물인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서운 것은 또 다른 무서운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격려하신 것은 만몬이에요. 성전 앞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동전을 바꾸고 재물에 드릴 양들을 사는 가운데 이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미 돈의 힘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이 장사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재물에 쓰여질 짐승들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에게 주어질 이윤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전의 바깥들에는 아무나 재물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묵인과 인가를 받아야 팔 수가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재물은 대제사장의 관인이 찍힌 것만 통과되도록 했습니다. 편법이 난무했죠. 제사장의 웃돈을 얹어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자기만의 자리를 확보합니다. 소위 말하면 자리세가 생기고 텃세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몬신이 무서운 것은 돈은 쉽게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는 위력이 이 돈의 힘이에요. 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금방 훅 빨려 들어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생각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돈의 힘이 왜 강력한 요인인가? 하나님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시는 것에 반해 돈은 지금 현재의 풍요를 보장해 줍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100억보다 당장 손에 쥐어주는 1억에 더 열광합니다. 돈은
조금씩 조금씩 신앙의 영역을 허물어뜨린, 결국 편의주의와 배금주의는 성전을 급속하게 변질시키고 말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미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17절 다시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가? 왜?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백성들의 편리주의, 제사장 그룹들의 기도권, 장사꾼들의 상업주의가 혼합된 작품이었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도록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끼어들면 불결해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장사꾼들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교회까지 와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가 앞부분은 다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우선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기도의 패턴이죠. 인간의 소원은 쉽게 거룩된 욕망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 돈에 세상에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먼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관련된 기도를 주님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인간의 욕망을 향할 것인가,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당장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전 훼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제 이 사건이야말로 그냥 기름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무용론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전에 무너질 것을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막 자랑으로 여겼던 거죠. 그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을 꾸민 것을 말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전의 기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면에서 바울은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곧 성전이다, 성전이다.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그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취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전에 있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예배의 특정한 시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함으로 임재를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예배를 지금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둘러보셨던 주님이 오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혹시 채찍을 드시지는 않을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변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어떻게 시장토로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 있는가?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변질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 다윗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십시오.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 대단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보여줘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어두울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면 무슨 일이 날까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면 모든 게 드러나요. 불이 켜지면 별 게 다 보여요. 여러분, 하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악한 행위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근데 주님은 안중이었고 나의 만족과 기쁨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개인적인 덕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방인의 뜰처럼 소란하고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주로 이 장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의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그냥 짐승의 소리와 장사들의 소리와 서로 그냥 온통 요란법석을 떠는 곳이 그 이방인의 뜰이었어.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더럽혀져요. 한 주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온갖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그냥 버글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오염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내 안에서 받으시는 것. 내 삶이 예배여야 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변질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 그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의 그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계속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계속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 더럽혀진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하심을 믿고 의식하고 또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어요. 하나님,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살펴봐 주시고 내 안에 죄가 없는지 나를 시험하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거짓된 영을 몰아내어 주시고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의 반복,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감각적인 예배, 그것은 타락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자로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세상에 세속된 것들로 날마다 오염되어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뜰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소란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주를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하나님 그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염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어져가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원래는 거짓된 나만을 위한 나의 기쁨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몬주의와 편의주의에서,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